뾰족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번만 되는지 뼈 아 네. 오늘도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인다. 우리가 예전에 들춰보았던 책을 다시 읽게 되는 이유는 지나간 내 과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는 이제 책으로 써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미드를 저는 이제 뭐 자막 없이 보면은 한 50-60%밖에 안 들려요. 그다음에 이제 밖에? 아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슬랭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거의 한 뭐 30-40%밖에 안 들리고 저는 많이 들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잘못된 게 이제 생판 모르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봤던 영화들을 아예 자막 없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배경 지식은 좀 있어요. 네,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게 그때 우리 윤충희 PD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신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는 10번짜리를 10번씩 넘게 봤으니까 100번 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보면은 이게 10부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주인공도 이름도 다 기억하고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옛날에 볼 때는 몰랐는데 요번에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막 지휘관들이 막 대령급, 연대장급이나 중대장급은 아니고 영대장급 이런 되게 높은 지휘자들이 큰 작전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큰 작전을. 근데 전혀 몰랐었어 나는 진짜. 근데 그 작전을 설명할 때 거기 2등병이고 뭐 1병이고 다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다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새롭게 보는 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거기에 먹고 사니즘이어갖고 그다음에 연구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싱가포르이 뭐 정치 제도가 어떤지도 몰랐고 뭐 투표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뭐 싱가포르 세금도 관심도 없었고 싱가포르 뭐 금리도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누나가 싱가포르 매형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싱가포르 꼭 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를 내가 외부에서 관심이 생기고 바라보니까 싱가포르이 진짜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이 저 있을 때도 금리가 낮았대요. 금리가 그 대출 금리가 1% 조금 넘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낮아도 우리나라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주공 아파트 시스템 그 거기 이제 HDB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콘도 시스템도 전혀 그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전혀 몰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나가 거기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그 거기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봐보니까 싱가포르 공교육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냥 그 연구실만 보였지 아무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아 이 나라는 그 다음에 그런데 살면은 거기가 내가 생활에 있는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나 똑같아요. 안 좋아 보여. 나쁜 거가 훨씬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유명한 설문조사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같냐. 전 세계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은 거의 다 자기 나라였지 뭐. 1등이 다 자기 나라가 뽑혔어.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싱가포르를 들여다보니까 이 나라는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때는 전혀 몰랐어. 5년이나 살았는데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책이라고 써놨지만 다시 보면 볼수록 이게 분명히 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만 국한되는 거, 여행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영화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새끼 그냥 죽이고 싶어 죽겠어 진짜. 근데 나와 보니까 제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저도 삼성에 있을 때는 와 삼성에서 진짜 나쁜 점만 진짜 많이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서 그 무리 중에서는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게 훨씬 많이 보였는데 제 친구도 이제 삼성에 나오고 다 삼성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봐갖고 어디 대기업 가고 뭐 가고 어디 연구소 가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다음에 특히 기업으로 간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와 삼성 있을 때 삼성도 허접해 보이는 게 많았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다른 회사는 생각보다 더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이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국내에만 23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통째로 한꺼번에 굴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볼 때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 만 명짜리 회사를 이사간 이직한 친구가 어림도 없다는 거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다시 보면은 새롭게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또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부부관계, 연인관계. 맨 처음에는 그냥 잘생기고 예뻐서 좋아, 막 뽀뽀하고 그만 그런 막 정신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적응해. 그러다 보면 이제 사는 게 곧 둘이서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구나,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이구나, 그 종교적 성찰을 하게 돼, 그렇죠? 인생이 고통이구나, 내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는단 말이야. 응?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 네, 우리 얘기는 아니죠. 우리 얘기는 아니. 우리는 늘 최고였죠. 아우,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게 최고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죠. 아니지. 다시 볼 필요도 없어요. 아, 당연하지. 뭐 항상 뭐, 항상 최고였는데. 항상 최고, 항상 새로운데 뭘 하시고 뭘 그걸. 내년에도 최고일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영원히 최고지 뭐. 근데 진짜 여러분 이제 왜냐면은 제가 고민 상담 받는 것 중에 이제 연인 관계, 부부 관계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시 봐보라는 거야, 다시. 응? 아, 근데 우리 와이프만 해도 우리 와이프가 해놓은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와이프의 소중함이 더 구구 진짜 구구절절 막 끌어오르죠 막 진짜. 예? 왜? 아 별거 아닌데 우리 딸 하나. 왜냐면 일단 머리 믿는 것조차도 힘들어. 아도 그 항상 다시 볼 때가 뭐냐면 와이프 다시 볼 때가 둘째랑 좀 오래 있어 볼 때 잠깐 해놓은 오래 있어 보면 와 이거를 어떻게 매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다시 보이지 진짜. 아 왜냐면 한두 시간 버티는데 세 시간 네 시간 지나면 멘탈이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뭘 계속 옆에서 뭔가를 봐줘야 되니까 집안도 난장판이 되고. 근데 난 부모님도 보면 다시 보인다니까요. 옛날에 저도 어린 마음에 왜 우리 부모님 나한테 더 잘 못해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에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일단은 진짜 요즘에는 아기가 극땡깡으로 가면은 유튜브라는 필살기가 있잖아요. 진짜 극땡깡으로 가면 유튜브 탁 하면 탁탁 정지하거든요. 우리 땐 유튜브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난 어떻게 애들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시 보면은 여기 말 잘 썼어요. 지나간 내 과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옛날 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근데 이거는 좀 또 긍정적으로 마음들을 가져야죠. 다시 보면 나쁜 면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좋은 면으로 여러분. 좋은 면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때 안 좋았을 때, 혹은 내 때 초보 때, 그런 것들 좀 의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때를 보라는 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좀 위치에 있으면, 쩌릿 때 시절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 초심을 잃어버렸어. 어? 근데 내가 처음에, 이게 이제,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초창기 때 읽었던 책. 저는 그런 책이 화폐전쟁이에요. 아유, 저도 이권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전쟁 보고서 숭홍빙. 이거 제가 독서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데 이거 너무 명저인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세상 장악할 거고 집에 금 한 이만큼씩 쌓아놔야 돼. 그래서 제가 음모론에 엄청 빠졌는데 한 이제 우리 저번에 강의 말씀드렸죠. 양이 무서운 게 양을 제가 엄청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니까 아 이건 쓰레기 책이구나.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냥. 쓰레기 책은 아니죠. 소설 책이구나. 아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소설 책으로는 최고. 경제서로 나온 거잖아.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얘기했잖아. 아, 소설 책은 넘사벽이야. 이걸 소설 책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논피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제서로 나온 거니까. 그렇지요. 가관이야 진짜. 진짜. 뭐 이런 정말 저는 가끔 놀래요. 와 헛소리를 되게 논리적으로 잘 썼구나. 어 기가 막혀요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이 애려 그냥. 이게 나였다니. 근데 본 이유가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교만하냐. 두 번째는 이제 안 좋았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창캔 저는 이제 저희 인천에서 이사를 했잖아. 옛날 때 가끔 우연히 가다가 옛날 때 살았던 곳 지나가는 적이 있어요. 뭐 거기만 지나가도 그때 시절이 확 느껴져. 그때 힘들었던 게.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힘들었을 때는 원래는 결혼의 이유가 아니라 저는 거의 뭐 유년 시절을 진짜 가난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계속 가난해서 지금 뭐 18 정도 아무것도 아니고 말도 안 돼 가난해가지고 일단 집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산 것도 그렇고 제 삼촌네 산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뭐랄까 약간 추억 보정도 되면서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성에 대해서 실패한 건왜 남았냐면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되게 강하게 각인이 됐었나 봐요. 그것만 지나가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되게 지금이 감사할 줄 알게 돼. 감사해. 왜냐면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다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지금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혹은 내가 현재 있는 것이 매우 감사하구나. 의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 훨씬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까도 제가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한 건데, 다시 봤을 때 좋은 점이 보이지 않으면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 지도 교수님 맨날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 막 대동단결에서 교수님 욕 뱉으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누가 교수님 욕을 뒤에서 잘하나. 너 진짜 교수님 진짜 그 언어 그 버벌 어뷰즈먼트라 그러거든요. 언어로는 뭐 이미 지옥에 몇번 갔다 오셨어 우리 교수님이요 진짜. 아 진짜 그런 일도 있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막 진짜 막 상사 막 꼴도 보기 싫은 상사 막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교수님 막 너무 싫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수님 진짜 일본 갔는데 지진이 난 거야 그때. 나쁜 근데 감이 마음이 좀 들었구나. 아니 그건 근데 아니고.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왜냐면은 아 사람만이 간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졸업을 못하는데 그러면서 꼭 살아 들어오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욕하다가 욕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간사해 사람이. 맞아요. 예. 근데 진짜 내가 근데 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지도 교수였으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었을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신임 교수인데 돈도 많이 따오고 졸업도 많이 시키고 애들 월급 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뭐 되게 합리적이었고.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주 이것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봤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변화가 없는 걸 다시 봐야 돼요. 왜 변화가 없었을까? 거의 성장이 없는 경우거든요. 왜냐면 다시 봤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냥. 뭔가 내가 옛날 초창기 때랑 옛날 때랑 뭐 변화가 없어. 뭔가 아 오히려 변화를 꾀할 때구나. 변화를 추구해야 되거나 하면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쨌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간에 무언가를 다시 보게 됐을 경우에 새롭게 이왕이면 이 새로운 것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이든 어떻게 보이는 간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실력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아,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변해야 되겠지. 혹은 내가 지금 교만했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이 되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아, 등등 긍정적으로 다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뭐 반성적 사고죠. 돌아보면은 다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댓글로, 예? 나는 이걸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가 이렇게 새롭게 보이더라. 아, 그 댓글 이거 한번 적으라 그러면은 현자 타임이 한번 와요. 그 뭐더라? 그 원대한 목표랑 그런 거 적으라 그럴 때, 그거 놀랐어. 자랑 적으라 자랑 그랬을 때, 내가 놀랐어. 그 스웩에. 아, 여기, 와. 그러니까 막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고, 다들 진짜. 내가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 아니, 한번 읊어줘야 되지 않아요? 한번 나중에 뭐 김박사님, 시간 한번 시간 되면 내서 한번 읊어주세요, 거기서. 읊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번에도 내가 다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새롭게 보이더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